요즘 자고 일어나서 외치는 말 있잖아요. 12월이 와서 추운 줄 알았더니 내일이 2020 대학 수능 시험이 있는 날이라죠. 각종 재난으로 미뤄진 이번 수능은 2주가 연기되어 내일 12월 3일 드디어 치러지는데요. 참 수능은 말이죠. 치는 수험생이 제일 긴장하겠지만 수험생을 응원하는 부모님도 그리고 그 곁을 바라보는 주변 분들도 또 저처럼 수능과는 관계가 먼 사람들도 긴장하게 만드는 마법의 시험인 것 같아요. 모든 수험생들이 긴장을 풀고 정답기를 걷기 바라는 여긴 송버드 그리고 저는 우디 우순실입니다. 12월 2일 수요일엔 송버드 첫 곡은 럼블피쉬의 예감 좋은 날로 시작했습니다. 이번에 주변에 수능 치는 수험생 계시나요? 그렇다면 이번엔 찹쌀떡 대신 마카롱을 선물해 보시는 건 어떨까 싶어요. 찹쌀떡과 엿 대신에 마카롱을 우리 친구들이 더 선호한다고 하는데요. 요즘 어린 친구들은 찹쌀떡 그건 엄마가 먹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요.
이참에 수험생들이 좋아할 만한 것으로 건네보는 것도 더 센스 있는 옆집 아줌마, 이모, 고모, 삼촌, 할머니, 할아버지가 될 수 있는 지름길이겠죠. 어김없이 찾아온 수능 한파. 정말 기가 막히게 참 찾아와요. 이 수능 한파. 아, 참 내일은 꼭 따뜻하게 입으시고 긴장 풀고 편안히 최선을 다하는 하루 보내시길 바라면서 자 노래 두 곡 이어 듣고 또 여러분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폴킴의 만나볼래요. 또 아이유의 크레파스. 처음엔 혼자인 게 너무나 좋았어. 그래 너도 내가 없으니 좋았지. 우리 노래 함께였고 서로의 시간을 찾아 머나먼 무언을 함께 따사로운 햇살들의 속삭임과 끝없이 펼쳐진 푸른 바다 향기도 숨을 쉬면 느껴지는 자유가 너를 더 떠오르게 두바바 다시 만나볼래요 두바바 내 손 잡아줄래요 손에 물한 방울 안 묻힐 순 없겠지만 후회하기는 안 할게요 처음은 나도 좋을 줄 알았어 그래 너도 내가 없으니 편하지 서로 바쁘단 핑계로 소홀해진 거야 다시 새로운 시작을 할 거야 오늘따라 날씨 왜 이리 구린 거야 미세먼지 나쁨 그 정도야 익숙해 뭐 하나 뜻대로 되는 게 없어 두바바 다시 만나볼래요 두바바 내 손 잡아줄래요 적절한 재차되기 위해 유머러스 함으로 실망시키진 않을게요 세상 탓만 할 순 없잖아 웃을 때 번지는 가의 미소가 너를 더 떠오르게 두바바 다시 만나볼래요 두바바 내 손 잡아줄래요 싸우다 지쳐서 잠들 날도 많겠지만 내가 더 많이 노력할게요
줘 Feel line 다듬어줘 아프지 않을 만큼 두 손에 가득 담아줘 네, 폴킴의 만나볼래요 그리고 아이유의 크레파스까지 네, 좋은 노래 또 듣고 왔습니다. 아, 음향 시스템 전문 기업 소비코 시스템과 함께하고 있는 송버드. 송버드에서는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뭐 사소한 이야기부터 자랑하고 싶은 이야기, 또 축하받고 싶은 이야기, 또 위로받고 싶은 이야기, 뭐 많은 어떤 이야기든 상관없습니다. 어떠한 사연도 환영하는 송버드. 우리 송버드의 마음을 보내주실 곳은 유튜브 채널 그리고 카카오 TV와 네이버 TV에서도 함께하고 있는 BTN 울림 보이는 라디오나 울림 앱 게시판을 통해서 그리고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52 우물정 1252를 통해서 참여가 가능합니다. 와, 또 오늘 예, 사연을 엄청 많이 주셨어요. 제가 방송하고 있는 동안에 그래서 조금 읽어볼까요? 네, 서유경 님이 저희 방송에는 처음 들어오신 것 같은데 그렇죠? 근데 오늘 저희 그 게시판을 예, 또 완전히 풍성하게 만들어주시고 서로서로 대화 나누시는데 참 보기가 좋습니다. 우순실 DJ님, 우디님 수능 학생들의 정답길이 되어보길 바란다는 말 참 좋으네요. 라고 네, 처음에 이렇게 글 주셨는데 아유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예쁘게 받아주시니 또 저희 그 우리 귤 작가가 예쁘게 써주셨죠? 네. 네. 그런 마음이에요. 우리 모두의 마음이겠죠? 그렇죠? 네, 마니님께서 또 우디님 오늘은 흰 눈 오는 크리스마스 추리가 연상이 되어요. 호호호 부산에서 겨울은 정말 기분 좋은 상상 속의 야호입니다 하셨는데 제 의상이 이게 크리스마스 추리 같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또 그 골라 입었는데 또 그렇게 보이네요. 제가 화면으로 보니까 또 그렇게 보이네요. 자, 이한숙님, 송버드님, 추워지는 겨울 날씨에 몸 따뜻하게 하고 건강 잘 챙기세요. 수능 시험생 모두 모두 힘내세요. 파이팅! 네, 엊그제 갔던 날이 순식간에 지나가고 있어요. 오늘도 힘차게 하셨는데. 아유, 그렇죠? 이 올 2020년이 지금 이제 12월이에요. 12월, 12월 2일. 그것도 이틀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거의 뭐 한 달도 채 안 남은 거죠? 와, 진짜 빠르게 예, 지나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올 한 해 참 또 잘 마감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마무리를. 네. 또 김희선님, 신촌블루님도 인사 주셨는데 반갑습니다. 또 안상철님께서 또 오늘 우리 큰딸 생일이네요. 큰딸 안소영의 생일 축하해. 우디님도 축하해 주세요. 타국에 있어 생일 챙겨주지 못해 미안하네요. 부디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하셨는데 네, 베트남에 계신 우리 그 친구분이죠. 안상철님이 그 아직도 한국에 못 오고 있네요. 그래서 딸 생일 축하를 이렇게 또 글로나마 이렇게 생일 축하한다고 했는데 네, 겨울에 태어난 안상철님의 큰 따님 생일 축하드리면서 노래를 선곡해 봤는데 노래를 선곡하기 전에 제가 먼저 짧게 생일 축하할게요.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안소영. 생일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겨울에 태어나 아름다운 당신은 눈처럼 깨끗한 나만의 당신
네, 수지의 겨울아이 듣고 왔습니다. 자, 이어서 송다방 시간이죠. 네, 송다방 준비하겠습니다. 인생의 낭만 한 스푼, 지금 송다방 오픈했습니다. 사랑을 건네고 노래로 돌려받는 우리만의 아지트. 송다방에서는 여러분의 사연과 함께 음악을 선물로 띄워드립니다. 오늘 첫 사연은 정현님의 사연입니다. 내일은 제가 사랑하는 딸 같은 조카가 수능을 보는 날이에요. 제가 사정상 아기를 못 낳아 친언니의 딸을 제 딸처럼 키웠어요. 바쁜 언니로 조카 지인이는 저를 두 번째 엄마로 부르기도 했답니다. 주책 맞지만 전 지인이를 참 좋아해서 아직까지도 가끔씩 지인이 성장 일기를 읽어보는데요. 공교롭게도 오늘이 만 20년 전 지인이에게 첫 이유식을 먹인 날이더라고요. 흰쌀밥을 조심스레 건네던 제 마음이 내일 시험 보는 지인이 마음과 같겠죠. 하나하나 두드려보고 이것이 맞나 아닌가 살펴보며 혹시나 잘 안 맞을까 두드러기 날까 걱정하며 그러나 부디 잘 맞기를 바라는 마음. 이유식 처음 해본 엄마들이라면 제 마음 아시죠? 아마 그 간절한 마음 하나는 내일 시험 치는 지인이 마음과 같지 않나. 혼자 또 주책맞게 갔다 해봅니다. 사실 꽤 공부도 잘하고 그동안 우수한 성적을 유지한 지인이가
작년에 너무 긴장한 탓인지 실력 발휘를 제대로 못해 올해 재수를 결정했어요. 코로나라는 재난이 닥칠지 모르는 채 용기 있게 시작한 재수가 먼 발치에서 지켜봐도 참 힘든 일이더군요. 언니도 형부도 조카도 마음고생이 참 많았던 올 한 해. 드디어 내일은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게 응원해 주세요. 그리고 올 한 해 수고한 지은이가 이번 시험을 통해 또 다른 성장을 하길 기도하며 우리 조카를 비롯하여 올해 수능 시험 보는 모든 수험생 모두 최상의 컨디션으로 시험 잘 보기를 기원합니다. 네, 이렇게 수능 시험을 앞두고 있는 조카, 딸 같은 조카의 얽힌 사연을 이렇게 주셨습니다. 지금 딱 맞는 사연인 것 같아요. 지금 초조해하고 긴장하고 마음 졸이고 있을 우리 모든 수능 시험생들 여러분들 힘내시고요. 진짜 긴장 풀고 마음 편안하게 먹고 예, 준비한 거 그대로 하시면은 어떨까 싶습니다. 나 모두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파이팅! 저 SES의 노래입니다. 달리기 드릴게요. 전달아요 할 수
네, 김인선님께서도 또 사연 주셨습니다. 흐린 수요일이네요. 송바드 좋은 음악 들으며 저는 건강검진 결과 들으러 갑니다요 하셨는데 어우 네 그러시군요. 좋은 결과 소식 듣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서유경님께서 제가 좋아하는 희선 배우님과 네, 이름이 같으신 김희선님 건강검진 결과 아무 이상 없다는 소식 접하시길 바랄게요. 희선님 반가워요 하고 또 반가움의 인사 또 서로서로 서로 이렇게 주셨는데 아유 참 마음이 따뜻하신 서유경님 같습니다. 이렇게 또 걱정도 해주시고 네, 네. 감사합니다 서유경님. 그리고 또 저는 어린아이 아이가 어린이집 안 간대서 안 보내고 하루 종일 방콕 여행하려고요. 전염병으로 아이랑 여행도 못 가는데 방콕 여행이나 가는 거죠 뭐 하셨는데 방콕 여행 우리 아이와 잘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신촌블루님께서는 백수 11일차 너무 편안하게 익숙해져가는 이 기분은 뭘까요? 크크크 수능 때라 더 춥게 느껴지는 아침이지만 행복한 두 시간 함께 할게요. 우디님 하셨는데 아유 네 그냥 편안하게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하다 하잖아요.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이 행복하면 되는 거죠. 네. 마니님께서도 서유경님 저도 집안에서 뒹굴뒹굴 혼자 놀이 탐색 중입니다. 크크크 하셨는데 자 그래서 선곡을 했습니다. 저희 노래 듣고 아 참 노래 재밌네 했거든요. 우리 노래 잘하는 가수죠. 선우정아의 뒹굴뒹굴에 이어서 조규찬의 땡큐 듣고 오겠습니다. 조금만 더 그러다 하루 순삭
있지. 지금보다 절망적인 외로 홀로 견뎌내기엔 너무도 깊은 아픔. 그런 내게 넌 다가와서 그품 속에 기대어 쉬라고 다시 살아갈 이유인가. 여윈 내 맘에 안식인 너 다시 내 사랑하겠어. 나 처음이 돼줘, 내 생명이 돼줘. Thank you for saving my life. 살겠어. 그런 날 받아주길. 이제는 그 이름만으로 환히 웃을 수 있어. 얘기하죠 너의 꿈들을. 늘 곁에서 널 지켜줄게. 다시 살아갈 당신의 사랑에서 내 처음이 돼줘, 내 생명이 돼줘. Thank you for saving my life. 이제야 알 것 같아 나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 날 지켜줘, 힘이 돼줘. 널 가진 것 그 하나로 다시 살아갈 이유인가. 여윈 내 안식인가. 다시 널 사랑하겠어. 내 처음이 돼줘, 내 생명이 돼줘. Thank you for saving my life. Thank you for saving my life. 네, 송다방 시간 지금 여러분들의 사연 만나보고 있는데요. 보통 제가 라이브를 들려드렸을 때 후원금을 이렇게 쏘시곤 하시는데 김진경님께서는 제가 라이브를 안 했는데도 이렇게 후원금을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김진경님. 아, 좋은 방송 우리 제작진님들이랑 함께 같이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방송 만드는데 쓰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디님, 올겨울은 유난히 춥네요. 제 생일도 한 달 후인데 저도 겨울아이예요 하시면서 김진경님이 주셨거든요. 아, 한 달 후에 또 이렇게 주시면 제가 노래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불러드리면 너무 이른 것 같아서 한 달 후에 또 오실 거죠? 매일 오실 거죠? 자, 딩굴딩굴 노래 들려드렸는데 선우정아 노래 대근 리슈님이 가만히 듣고 계시다가 아 찔립니다. 딩굴딩굴 대굴대굴. 네, 마니님께서 하하하하 선곡 대박입니다 하셨는데 그쵸? 네, 딱 맞춤 노래가 있었어요. 그래서 또 센스 있게 우리 박 PD님이 또 틀어주셨습니다. 참, 그리고 대한민국 모든 수험생들이여 만세 만세 만만세 하셨는데 아 그렇습니다. 이 대한민국의 모든 그 수능 수험생들을 바라보는 마음들이 다 이럴 것 같아요. 그렇죠? 제발 잘해. 그냥 준비한 거 그대로 하면 돼. 막 이러면서 네. 아 근데 왜 이렇게 수능 때면 왜 이렇게 날씨가 이렇게 마치 그 기다린 듯이 이렇게 찾아오는지 정말. 그때 그 원래 그 수능 날짜 때는 날이 이렇게 안 추웠거든요. 그렇죠? 근데 기다린 듯이 이렇게 날씨가 참
참 추워지는데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야, 하늘한테 물어볼까요? 자, 김하정님께서 우디님 외출 준비하며 들을게요. 많이 추워요. 단단히 입고 나가야겠어요. 파이팅입니다 하셨는데 네. 벌써 외출하신 거 아닐까요? 네, 외출 준비하면서 또 이렇게 그 저희 방송 기억해 주시고 또 들으신다 하니까 또 감사하네요. 감사합니다. 또 따뜻하게 입고 나가시고 네, 감기 걸리지 않도록 네 하세요. 자, 신천블루님께서 우디님 새로 나온 앨범 자켓 소녀 같으신 모습이 멋있어요. 신곡도 기존 곡도 정말 좋습니다 하셨는데 아, 네. 제 앨범이 드디어 나왔습니다.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첫사랑, 아, 글씨가 너무 작아서 안 보이죠? 이렇게 첫사랑 모순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안에 이렇게 들여다 보면은 이렇게 짠, 네, 이거 보이시나요? 네, 저희 그 잃어버린 우산 작곡한 우리 오주연 씨가 세 곡을 신곡 세 곡을 다 작곡을 해주셨고 또 손세실리아 시인님이 또 시 쓰신 시에다 이렇게 작곡을 했어요. 그래서 작품을 멋지게 이렇게 만들었는데 여러분들께 또 제가 그 바다 울림 음악회 때 오신 분들한테 주소 알려주시면 CD 전해드리겠습니다 했거든요. 근데 우리 신촌블루님한테만 먼저 보내드린 이유는 그때 신촌블루님이 꼬깃꼬깃 그 주소를 갖다가 예, 써서 저한테 이렇게 앵기셨어요. 그래서 보내주세요. 그래갖고 그랬고 그 나머지 분들은 다섯 분이 계신데 제가 주소를 오늘에야 받았어요. 그래서 오늘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혹시 저도 음악 듣고 싶어요. 오순실 CD 받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여기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보내드리도록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 대근 유시님이 바이올린 연주자이신가요? 네. 아, 그러시군요. 어제 공연장에 연주하러 갔다가 리허설 하기 직전 코로나 때문에 해산되었어요. 아구, 어떡해요. 어떡해, 진짜. 이거, 아유, 가슴이 아프다. 어후후, 공연계가 얼어붙네요. 살얼음판이에요. 빨리 진정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셨어요. 아유, 어떡해요, 진짜. 대근 리슈님, 제가 남자분인 줄 알았는데 여자분이신가요? 그렇군요. 힘내셔요. 빨리 상황 나아져서 내년엔 정말 많은 공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송다방 라이브 오늘 준비한 곡은요. 제가 익숙치는 않은 노래예요. 제가 딱 한 번 불러봤나요? 예전에 한참 전에. 그래서 지금 가물가물해요. 근데 여러분들께 잘 전해드릴 수 있을는지 혹시 틀려도 이게 방송으로 다 나가기 때문에 틀리면은 이게 우리 신촌블루님이 또 편집을 또 해주실 텐데 영원히 남는 거라서 잘해야 될 텐데 걱정이 앞서네요. 네, 그래도 신청해 주셨으니까 들려드릴게요. 흰눈 이루의 노래 서유경님도 듣고 싶다고 하셨어요. 이루의 흰눈 들려드리겠습니다. 사람은 너무 사랑했던 거죠. 얼마나 나를 아프게 할지도 모르고 기뻐했죠. 이 세상에 그댈 가진 사람 나 하나뿐이라면 그 고운 입술로 날 사랑한다고 안녕이란 말을 하고 그때가
우리 헤어진다는 건 정말 그때가 내 사랑인 줄 알았는데 좋아했죠 그대가 와 같은 생각하고 있을 거라 믿었죠 흰 눈이 내리던 어느 날 그 고운 입술로 날 사랑한다고 안녕이라 말을 하고 그대가 내 곁을 떠나갔죠 하얀 눈 위에 멀어져 가는 그대가 남겨둔 발자국 세며 멍하니 바보처럼 떠나가는 뒷모습 사랑한다고 안녕이라 말을 하고 그대가 내 곁을 떠나갔죠 흰 눈이 내리던 어느 날 그 고운 입술로 날 사랑한다 Tonight you're mine completely You give your love so sweetly Tonight the light of love is in your Will you love me tomorrow? Is this a lasting treasure? Or just a moment's pleasure? Say that I'm the only one But will my heart be broken
But will my heart be broken when the night meets the morning sun? I'd like to know that your love is love I can be sure of. So tell me now, and I won't ask again. Will you still love me tomorrow? Tomorrow. 성다방 라이브 1위의 흰눈에 이어서 잉거마리의 Will you still love me tomorrow 듣고 왔습니다. 신촌블루님이 노래하시는 노래 제가 불러드리는 중에 또 후원을 해주셨는데 네, 넘버원 팬 이렇게 눈에 확 들어오네요. 감사합니다. 넘버원 팬 감사합니다. 좋은 방송 만드는 데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경숙님께서 와우 송버드님 열창하는 모습이 멋져요 하셨는데 아유 별로 열창 안 했는데 또 이렇게 열창했다고 해주시니까 또 쑥스럽네요. 조이킴님, 아, 오늘 울림 채널이 저에게 정말 큰 힐링, 아름다운 나를 만들어주시네요. 어쩌면 음악을 듣다가 이렇게 눈물이 줄줄 흐를까요? 슬픈 것도 아닌데 왜 웃으며 눈물 나는지 모르겠어요. 울림과 함께 정말 행복한 오늘입니다 하셨는데 맞아요. 이 행복하면 이 슬픈 것도 아닌데 눈물이 날 때가 있어요. 저 이 느낌 뭔지 알아요. 아유 참. 자, 황인선님, 우리 금요일에 이모티콘 DJ지요. 우리 노래 잘하고 또 말도 잘하고 성격도 시원시원 좋은 우리 황인선 후배가 또 선배님 노래를 들으며 오늘 하루를 시작합니다. 역시 우디 노래를 들으면 깊이 있는 보이스가 마음을 뭉클하게 만드네요. 선배님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하셨는데 아유 우리 이쁜 후배 이렇게 또 글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멋진 하루 되세요. 자, 서유경님 영광입니다. BTN 아니면 어디서 이 아침에 라이브로 이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을까요? 아이고 그러게요. 저도 이렇게 여러분들께 이 아침에 노래 들려드릴 수 있어서 잘하든 못하든 예, 들려드릴 수 있어서 저도 참 감사하고 기쁩니다. 네, 마니님께서 짝짝짝 달달합니다. 김진경님 이 시간에 우디님 라이브 듣는 것도 복받은 거예요. 힐링 많이 됩니다 하셨는데 아이고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사연들 많이 남겨주시고 또 이렇게 서로 얘기 나누다 보니까는 2부를 또 넘어갈 시간이 또 됐네요. 여러분들 사연에 퐁당 빠졌던 송버드 1부였습니다. 자, 또 2부 때는 어떤 방송이 또 여러분들과 함께 할런지 제가 또 엄지곡 라이브 들려드리는 거 아시죠? 네, 그 엄지곡 라이브 때 어떤 노래를 듣고 싶으신지도 한번 남겨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노래 정준일의 그 계절의 우리 그 노래 듣고 저는 다시 2부에 인사드릴게요.
해줬어. 혼자 먹는 주말의 아침 식사 침묵으로 일관하던 오후 기나긴 새벽도 딱 한 걸음씩 작은 걸음으로 딱 한 걸음씩 내게서 이어서 이소은의 오래오래 듣고 또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그대가 들어오죠. 첫눈에 난 내 사람인 걸 알아줘. 내 앞에 다가와 고개 숙이며 비친 얼굴 정말 눈이 부시게 아름답죠. 웬일인지 낯설지가 않아요. 설레고 있죠. 내 마음을 모두 가져간 그대. 조심스럽게 얘기할래요. 용기 내볼래요. 나 오늘부터 그대를 사랑해도 될까요. 처음인걸요. 분명한 느낌 놓치고 싶지 않죠. 사랑이 오려나 봐요. 그대에게 늘 좋은 것만 줄게요. 못난 날 잘 비켜갔어.
그저 그게 나의 몫이죠. 시간들은 잠깐의 연극이라 여기는 잘한 거예요. 아무리 난 노력해도 작은 희망도 없잖아. 아주 멀리 멀리 뛰어가서 어떡해요. 자꾸 잘못한 일만 떠오르는 것. 네. 동화로부터 온 편지에서 함께 들으신 노래는 유리상자의 사랑해도 될까요? 정재욱의 잘 가요 였습니다. 동화로부터 온 편지에는 여원미디어와 함께하고 있으며 오늘 함께한 동화는 바보에서 장군이 된 온달이었습니다. 아, 참. 이 끝부분으로 갈수록 이렇게 막 찡해져갖고요. 제가 또 울먹였네요. 온달, 평강공주와 온달. 너무너무 유명한 동화라고 해야 될까요? 예. 근데 정말 온달은 근데 실제로 예, 고구려에 살았던 인물이라는데요. 삼국사기에는 온달이 평강왕 때 사람이고 영양왕 때 신라에게 빼앗긴 한강 유역을 되찾으려다가 죽었다고 쓰여 있어요. 다만 온달이 죽은 때와 장소는 정확하지 않은 건 사실이고 온달의 이야기가 전해지면서 부풀려지거나 덧붙여져서 지금까지 전해져 오고 있다고 추측하고 있답니다. 또 하나의 추측은요. 온달이 살던 시대에는 신분이 낮은 일반 백성과 공주가 결혼하는 일은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려웠다고 해요. 그래서 학자들은 온달이 밥을 빌어먹을 정도로 가난한 사람은 아니었을 거라고 추측한답니다. 온달은 뭐 신분이 낮은 귀족이었거나 전쟁에서 공을 세워 공주와 결혼했을 거라고도 추측하는데요.
온달이 어떤 신분인지는 정확하지 않아도 여러 문헌에 따르면 온달이 뛰어난 장수였던 것만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야기를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들으셨는지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서유경님이 드라마 서동요가 생각나네요. 선화공주와 서동왕자의 스토리라고 하셨는데 지난번에 서동 이야기 그 전해드렸어요. 동화로부터 온 편지에서 지난번 방송 보시면 또 제가 동화로부터 온 편지 나레이션 한 거 또 들으실 수 있습니다. 김진경님께서 바보 온달과 평강공주 우디님 목소리로 다시 들으니 재미가 두 배네요. 혹시 우디님 몇백 년 전에 공주로 태어난 것 같은데 기억 나실런지요? 하셨는데 아유 왜 그러셔요? 그랬었을까요? 제가 하도 그 목소리를 공주 목소리를 잘 내서 그렇게 착각을 하시는가요? 자, 마니님께서는 평강공주는 진정한 내조의 여왕, 바보를 장군으로 만드는 시대의 여성상, 공주의 아버지인 평원왕을 통한 깨우침은 남아 이런 중천금, 그 시절은 사람과의 전쟁을 하고 이 시절은 바이러스와의 전쟁입니다. 울리님들 부디 안녕하시길 사바하 하셨는데 아유, 또 이렇게 또 그 시절의 그 이야기를 통해서 또 지금 시대와 또 맞물리는 이런 이야기를 또 마니님께서 해주셨습니다. 네, 참 지혜롭죠. 예, 평강공주가 예, 참 본받을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신촌블루님께서 온달은 바보가 아니라 순진하고 착한 거였네요. 네, 평강공주의 지혜로 그걸 깨우친 거였네요. 착하게 살면 가끔 바보 소리 듣더라고요. 신촌블루님이 이 말씀하시니까 신촌블루님을 뵈면 네, 참 착한 분이시구나 이런 게 그 인상에서 나타나거든요. 바보 소리 많이 듣고 사셨군요. 우리 신촌블루님. 하고 토닥토닥 오늘 선곡도 구연동화도 대박입니다 하셨는데요. 네 감사합니다. 자 노래 한 곡 듣고 또 여러분 이야기 만나볼게요. 캐스커의 모카 듣겠습니다.
김중현 탑스타님께서 우디님 안녕하세요 하셨는데 네 안녕하세요. 성질급한 군뱅이님 믿거나 말거나지만 어디 가서 제 점을 보면 평강공주 사주라고 남자를 일으켜 세우는 사주라는데 아직 결혼을 못했다는 게 함정이에요. 아 우픈 현실이네요 하셨는데 아이고 그러셨군요. 예, 우리 서유경님이 또 답글을 주셨어요. 아 성질 급한 군뱅이님 아직 미혼이시네요. 착하고 멋진 남성분 만나시길 바라봅니다 하셨는데 네 우리 송버드에서도 예, 그렇게 바라봅니다. 꼭 좋은 분 만나실 거예요. 자 그리고 들국화님께서 아까 그 수능 얘기했었는데 수능 예전 생각이 나네요. 수능날 아이 시험장에 수험장에 보내고 절에 가서 석불전에서 기도하던 생각이 나요. 그날은 바람도 많이 불어 부모님들 찬바람 맞아가며 간절히 절하던 모습 눈물이 나던 일 추억으로 남네요. 수능 보는 친구들 부모님들 기운내시고 파이팅 하셨는데 감사합니다. 네, 그 또 신촌블루님께서 눈썹 2차 수정을 했는데요. 너무 가려워요. 네, 이런 소소한 얘기도 적어주세요. 네, 아주 환영합니다. 네, 김러브님께서 겨울하면 감기가 생각나죠. 이기찬에 감기 신청해도 될까요? 하셨는데 당연하죠. 네, 물론이죠. 올겨울 여러분들 모두 모두 올해는 특히나 감기 걸리지 말고 건강하시길 바라면서 자 먼저 엄지곡 라이브를 듣고 이기찬의 감기 듣고 오겠습니다. 눈이 나 당신이 가버린 집 눈이 내리네 외로워지는 내 마음 꿈에 그리던 따뜻한 이 속아 흰 눈 속에 가려져 보이지 않네 하얀 눈을 맞으며 걸어가는 내 모습 애처로이 불러도 하얀 눈만 내리네
나도 내 맘 어쩔 수 없는 거잖아. 너 때문에 많이 울고 웃으면서 그래도 참 행복했었는데 1년이면 되니 돌아올 수 있니 기다리란 말도 하지 않는 거니 아파서 너무 아파서 숨을 쉴 수가 없어서 말 못하는 나를 이해해줘 예전 같으면 11월에는 첫눈이 내리곤 했었잖아요. 근데 수도권 쪽에는 아직 눈 소식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날씨도 꾸물꾸물하고 해서 혹시 눈이 올란가 싶어서 눈이 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선곡을 엄지곡 라이브에서 눈이 나리네를 들려드렸는데 노래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또 마니님께서 후원을 또 주셨고 또 휴휴님도 후원을 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좋은 방송 만드는데 쓰도록 하겠습니다. 또 짝짝짝 축하합니다. 오늘도 최고였습니다. 우디어 영원하리. 우디님 라이브는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아요. 당신과 함께니까요. 생각이 들어서 어디에 있든 힘이 됩니다. 참 고맙습니다. 하고 아유 마니님께서 글을 이렇게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예, 저도 외롭지 않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계셔주시니 참 신촌블루님 애처로이 불러도 하얀 눈만 나리네 옛 생각나는 노래네요 하셨는데 네 그렇죠. 어우, 추억에 잠기는 그런 노래입니다. 김중현 탑스타님께서 눈이 내리네 라이브 좋아요 하셨고요. 자 들국화님 유튜브로 우순실님 열창하는 모습 보고 왔네요. 멋져요 하셨어요. 네, 우리 신촌블루님께서 영상들을 제가 부른 노래들을 쫙 편집을 하셔갖고 유튜브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들어가시면 제 노래도 또
많이 보실 수 있습니다. 구독도 눌러주시면 좋겠고요. 저도 구독 눌렀어요. 자, 김진경님께서 캬, 분위기 최고입니다. 눈 올란가 하셨네. 어둠걸림, 겨울겨울한 분위기 지대로인 음악들이 계속 나와서 넘넘 좋구먼요 하셨는데. 그쵸? 오늘 분위기 좋죠? 서유경님께서 하양색 이쁜 모자와 열창하시는 모습이 너무 잘 어울려요. 감사합니다. 우순실 가수님 하셨는데요. 네. 아유, 감사합니다. 서유경님. 저, 오늘 아주 그, 이렇게 게시판, 댓글창을 너무 열심히 잘 참여를 해주셔서 참 감사드립니다. 외국분인데 들어와서 또 인사를 남겨주셨는데, 주가도님, 헬로우. 네, 감사합니다. 또, 카린 올라, 카린님께서 또 올라 하고 또 주셨죠. 가끔 오시는 그 멕시코 분께서 또 와주셨었고요. 자, 이렇게 또 여러분들과 함께 시간 보내니까 또 벌써 이렇게 시간이 훌쩍 지나가서 벌써 이제 클로징 할 시간인데요. 2020년의 마지막 달력을 한 장 남긴 오늘이었죠. 어떻게 지나간지 모르는 올 한 해 잘 버틴 자신을 응원해주며 또 남은 한 달도 잘 살아보자 이렇게 다짐을 해볼까요? 내일 수험생 분들 정말 정말 모두 모두 힘내시고요. 그리고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동안에 닦아온 실력들을 다 이렇게 발휘를 하시기 바라고요. 자, 여러분들 무엇보다도 정말 올 한 해 코로나19가 내 주변에 오지 않게 이렇게 면역력 잘 챙기시고 또 몸의 온도 올라갈 수 있도록 예, 겨울 채비 잘 하시고요. 꼭 아까 김미수 캐스터가 말씀하신 예, 머플러 꼭 잘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노래 끝곡 듣고 저는 다음 주 수요일 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중의 그녀가 웃잖아 들려드릴게요. 오늘 함께한 방송 수요일 저녁 6시, 목요일 새벽 1시 두 번에 다시 듣기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많은 청취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수요일엔 송버드 우순실이었습니다. 사랑합니다.새도 눈 빨개져도 난 좋았어.